파운데이션 베이스. 야, 이거 새로 다. 안녕하세요, 부동산 에이전트 김원석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마운틴 워싱턴에 있는 물건을 풀립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마운틴 워싱턴이 어디냐면요, 그 한국 분들한테 가장 친근한 지역으로 치자면 비아마리솔 정도 됩니다. 110번으로 가다가 5번 지나자마자 바로 내리시게 되면은 그 지역이 서쪽으로 거기가 마운틴 워싱턴이 됩니다. 비아마리솔 전이에요. 그러니까 110번에서 5번과 비아마리솔 중간 정도를 이제 마운틴 워싱턴이라고 부르는데, 그쪽이 조금 이렇게 마운틴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언덕이 지어있죠. 그 지역이 이제 전에는 전통적인 히스패닉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가격이 올라가고 한국분이라든지 그 좀 이렇게 돈 많으신 분들도 이쪽으로 좀 많이 몰리기 시작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이루어진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. 저희가 이 지역에 2100 스쿼트 정도 되는 3층짜리 집을 저희가 작년 가을에 구매를 했어요. 구매 가격은 80만 불, 4베드룸 2베드였는데 랏이 상당히 컸습니다. 이 집의 랏이 8800 스쿼트이셨어요. 그리고 저희가 이걸 처음에 봤을 때 되게 못생겼었죠. 초록색 페인트에 지붕 색깔, 뭐 브라운 색깔에 집이 좀 기울어져 있고 파운데이션 안 좋고, 그리고 드라이브에도 많이 깨져 있었고, 그리고 플로어 플랜도 되게 어정쩡한 그런 부분이 많았어요. 우선 문을 열자마자 바로 계단이 있었고, 왼쪽으로는 큰 리빙룸하고 다이닝룸이 있었고, 오른쪽에는 또 다이닝, 그 세컨 다이닝하고 키친이 있었어요. 근데 구조가 안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죠. 그리고 위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방이 4개, 그리고 화장실이 하나, 그리고 1층에 화장실이 하나, 이렇게 써가지고 방 4개가 화장실 하나 쓰기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죠. 바닥 색깔도 누런 색깔, 옛날 한 20년, 한 30년 정도 전에 유행하던 색깔, 키친하고 플로어가 있었고요.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냥 오래된 느낌, 한 30-40년 정도 거주하신 그런 집으로 느껴지고 있었습니다. 그 대신 저희가 이 집에서 그 포텐셜을 봤던 점은 뭐냐면, 이 집이 코너에 있고 또 뷰가 좋았어요. 이 산에 있는 집의 장점은 보통 이제 뷰가 좋은 집들이 많죠. 근데 뷰가 있다는 얘기는 마찬가지로 그 집을 올라가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길이 꼬불꼬불하다든지, 파킹이 안 좋다든지, 아니면 차 댈 데가 없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많은데, 이 집은 그런 단점을 없앨 수 있는 집이어서요. 파킹이 이 산악 지역 쪽에 있는 집들이 파킹이 안 좋은데, 이 집은 드라이브웨이만 해도 벌써 6대, 또 뒤쪽으로 2대가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 집만큼 파킹이 용이한 집이 없었죠. 그러다 보니까 뷰 좋죠, 파킹 좋죠, 그리고 산에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그 포텐셜이 좋은 점을 가지고 있는 집이었었어요. 그래서 이 집을 참 이쁘게 고치면은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. 또 옆집, 뒷집, 뭐 앞집 뭐 하나도 그 뭐랄까 그 우리 집에서 보이지가 않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. 그래서 로케이션 상으로는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죠. 저희가 이거를 80만불에 작년 7월 23일에 샀습니다. 그러고 나서 공사 거의 한 얼마였나요? 한 4-5개월 했죠. 예. 뭐 디자인 아이디어 뽑는다고 해가지고 좀 오래 걸려가지고 공사한 집인데, 저희가 앞에 이 드라이브웨이도 새로 깔고, 또 앞에 나무 색깔과 흰색과 검정색을 색깔을 세 가지로 통일을 해가지고 집을 모던하게 뽑았죠. 그리고 그 랜드스케이프 아주 뭐 정글처럼 많았는데, 여러 가지 뭐 나무라든지 뭐 기타 뭐 플랜트들을 다 제거를 하고 깔끔하게 잔디로만 깔아줬어요. 그리고 큰 나무들 몇 개만 좀 살려줬고요. 그래서 집에 왔을 때 좀 통일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고, 또 저는 이거 그 펜스를 이 집을 전체를 다 둘렀는데, 이 집이 코너라세대가 8000 스쿼트 되다 보니까 뭐 펜스 값만 해도 거의 15000불인가 들어갔어요. 그래서 저렇게까지 펜스를 하지 않았어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, 뭐 그래도 덕분에 펜스를 많이 해서 잘 팔린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해요.
또 들어갔을 때 우선 그 계단을 움직이는 어려워서 계단은 그대로 놨고요. 플로 플랜 1층은 저희가 손을 대질 않았어요. 그대로 놔뒀죠. 그리고 키친은 조금 모던하게 넣어주려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쉐이커가 아닌 반짝거리는 문이 없는 평면에 키친 캐비넷을 넣어줬습니다. 스테이징도 저희가 힘빡 줘가지고 멋있게 뽑았고요. 그리고 뒷문으로 나가는 슬라이딩 도어에도 브라운지 색깔로 해서 안에 있으면서도 밖에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창문들을 크게 하고 또 슬라이딩 도어들을 크게 해서 그 인도어 아웃도어 리빙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준 집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이 집에는 특별히 이번에 트라이를 해본 게 뭐냐면 안방 마스터 베드룸이 좀 사이즈가 좀 괜찮았어요.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해본 게 뭐냐면은 바텁, 그러니까 욕조를 샤워 안에 넣어봤어요. 그래서 샤워하고 욕조가 같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샤워를 하게 되면 욕조가 같이 젖는 그럼 어떻게 보면 한국 같은 그런 느낌의 모양으로 갔는데 이 저희가 이 샤워하고 텁에 포커스를 준 이유는 그이 집의 그 텁이 위치가 큰 창문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. 그래서 이 텁에 누워 있게 되면은 그 LA의 그 뷰를 보면서 샤워를 할수 있는 또는 LA 뷰를 보면서 욕조에서 뭘 와인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즐거운 리조트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화장실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게 아마 셀링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마스터 베드룸도 그렇고 그 작은 방에서도 그렇고 이 3층에 있는 발코니로 나가서 LA의 뷰를 즐길 수 있는 또 방마다 모든 방마다 그 LA의 뷰를 볼수 있는 창문을 크게 크게 해줬어요. 뒤에 덱도 아주 널찍하게 해줘서 백야드도 있고 덱도 있어서 자기만의 공간을 또 사용할 수 있는 또이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야드의 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자분들이 선호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. 뒤에서 바비큐 할수 있는 이 동네 지역에 서 가장 비싼 집으로 팔아보도록 하자라는 게 포커스였죠.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80만에 사가지고 한 15에서 한 18만 불 정도 써서 한 123, 아니 125에서 한130 정도 팔아보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코로나가 도와준 건지 뭐 이자가 도와준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130만 불에 내놨다가 5일 만에 저희가 140만 불에 에스코를 집어넣었습니다. 상당히 잘 팔았죠. 저희가 그 타이밍도 잘 맞았던 것 같고, 그리고 저희가 노리고 있던 타겟 바이어들이 이거를 좋아해서 저희들한테도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마 디자인도 잘 됐던 것 같고, 또 우리 그 스테이징 팀도 너무 잘해줬던 것 같고, 그리고 이걸 매니지먼트 해줬던 우리 팀원들한테 저는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. 너무 잘하셨어요. 자, 다음 프로젝트도 이렇게 좋은 결과 나오길 바라면서 또 다음 프로젝트 있으면은 또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또 다음 물건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